나는 그 제가 교통방 잠시만요. 네. 아, 모기가 많죠. 여기 모기가 좀 많아요. 속을 다 보여드리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렇게 정말 제 인생의 이렇게 일부가 될 줄 몰랐어요. 이 활동 선언할 때는 경선을 통해서 나름 투표를 하고 뽑힌 겁니다. 네, 저는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장수정입니다. KYC는 한국청년연합이라는 뜻이고, 이제 저희 서울 KYC에서 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는 이제 서울 KYC 공익성 활동 중에 하나고요. 도성길라잡이는 이제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익성 활동이고, 저희가 도성길라잡이 말고도 평화길라잡이라고 지금 서대문형무소하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뭐 민주주의와 인권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또 공익성 활동이 있고요. 지금 저는 해수로 올해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렇게 손 들고 쉽게 대표가 됐다가 이제 올해는 후보가 또 있어가지고 경선 재선 날 때는 경선을 통해서 네, 나름 네, 투표를 하고 네, 뽑힌 대표입니다. 네. 사실 순성놀이라는 명칭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처음 부르게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한양도성을 이제 한 바퀴 좀 돌아보면서 그때 이제 백성들도 뭐 한 바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를 둘러보거나 그런 도성 안팎을 이렇게 걷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조 때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서 이제 도성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는 거기 이제 놀이라는 명칭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한 바퀴 돌던 그런 풍습에서 이제 순성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놀이라는 그 명칭과 합쳐서 저희가 지금 순성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저희 도성길라잡이의 순성놀이는 하루에 한 바퀴 지금 남아있는 남아있는 성곽 유적들과 훼손된 구간까지 합쳐서 저희가 지금 18.6km를 하루에 10시간을 걸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일주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10시간 동안 4개의 산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4개의 내사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서 상당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만 도는 이제 반주 코스라고 그건 한 1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반주 코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분들에게 한양도성을 일단 알리는 게 많은 시민분들에게 한양도성을 많이 알리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이제 한양도성을 알리면서 동시에 이제 한양도성이 가진 역사와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민분들을 이제 이끌고 같이 함께 한양도성을 걷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연한 계기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뼈를 묻게 될 줄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학부생 때 처음 그때 이제 한창 뭐 전공 관련해서도 이제 뭐 서울의 건축이라든지 뭐 그런 유산들,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대학교 학부생 때 이제 좀 찾아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우연하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도성 길라잡이를 모집하는 그런 게시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강사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강사진도 워낙 좋고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 워낙 좋아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아 요거 이 교육을 들으면 서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겠다, 더 내가 좀 많이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죠. 네. 한양도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양도성이 가진 매력은 어쨌든 한양도성이 조선시대 이제 600년 전에 그런 유산인데, 문화유산인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뭐 세계 뭐 그런 역사가 유구한 유럽 도시를 가더라도 사실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랑 이제 서울이란 도시가 되게 매력적인 게 뭐 경복 궁도 그렇고요. 궁들도 그렇고 한양도성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 현대 도시와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특히 한양도성은 정말 6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과거 600년 전의 한양도성이 지금 2018년도에 우리랑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그 600년 전의 그 길을 같이 따라서 걸을 수 있고 앞으로도 같이 역사를 또 만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순성놀이를 하면 그 한양도성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양도성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제 수도 의 모습인데 한 바퀴를 돌면 그 구조가 딱 정말 보이거든요. 내가 길을 걷고 산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온 길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뭐 경복궁, 육조거리, 광화문 이렇게 펼쳐진 그 구조가 정말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걸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의 역사와 같이 숨 쉬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성놀이에 오신 분 이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일단은 아무래도 10시간 동안 이제 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10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은 드립니다만 이제 계속 걷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일단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마음을 잘 이제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 성곽을 내 몸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양도성도 문화유산 이제 사적이기 때문에 한양도성은 이제 사적 10호고요. 그래서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한양도성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도성 위에 올라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내 몸처럼 아껴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내 몸처럼 아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심 구간이에요. 어쨌든 한 바퀴 순성을 하려면 산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걷기 좋은 길도 있지만 이제 도심에 이제 성곽 흔적이 없어진 곳, 끊긴 곳 그런 곳들을 많이 지나고 이제 뭐 도로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안전 사고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주택가도 저희가 지날 그럴 때 뭐 조용히 이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순성놀이를 하면 이제 안내 해설해주는 선생님하고 진행해주는 선생님이 같이 한 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잘 따르시면 네, 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순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내 다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때 자원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느덧 이제 20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0대를 사실 도성길라잡이를 하면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시민분들 만나고 자원활동하고 한양도성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저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원래 안 되는 거 제목 연락할 때까지 제 연골이 나갈 연골이 나갈 때까지 할 생각이고 제가 도성길라자는 사기예요. 사기인데 저의 꿈은 나중에 정말 한 뭐 40년, 50년이 지나서 뭐 도성길라잡이 뭐 54기가 됐을 때 제가 딱 와가지고 아 내가 도성길라잡이 4기다 그때는 정말 화석기겠죠. 그래서 도성길라잡이 4기인데 이러면서 그런 게 계속 도성길라잡이의 앞으로를 함께 하면서 뭐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도성길라잡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네,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순성놀이란 우리의 자랑이다. 저희가 처음에 순성놀이 2011년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한양도 한 바퀴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고 정말 코스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코스 개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도 내용도 이렇게 점점 성장했다는 게 자랑거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정말 이제는 서울시와 함께 한양도성 문화제의 가장 큰 메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축제처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